여러분 모하. 오늘은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아이들과 함께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연날리러 왔어요. 연날리기 전에 아이들 화장실은 필수. 자, 상태를 점검하고 연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아들내미가 연을 한 번에 잘 날리더라고요. 하늘 높이 연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팬더 연은 평화누리공원에서 1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독수리 연은 25,000원인데 저희는 굳이 바람이 많이 안 불었는데도 연이 잘 날더라고요. 오늘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았어요. 사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가고 싶어해서 마스크를 씌우고 놀러왔습니다. 어떤 백발의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연을 날리시더라고요. 소리가 무슨 헬리콥터 같았어요. 꼬리도 엄청 길죠? 아이들과 실컷 뛰어놀았더니 허기지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에 유명한 돈가스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방송에 많이 소개되었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합니다. 짜잔! 여기는 내 사랑 돈가스. 파주 은정에 있고요. 어디 한번 그 맛을 보러 들어가 보실까요? 가자. 이거 인디언빵 아닌가? 저희는 왕돈가스 그리고 베트남 쌀국수 그리고 까르보나라를 시켰어요. 음료는 사이다 2개. 그렇게 해서 총 35,000원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가성비가 괜찮아요. 식전빵은 부드럽고 크림에 빵을 발라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자, 왕돈가스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디 있어? 꽃차? 아니, 파주.
자, 돈가스는 아이들이 먹기 좋게 잘라주고요. 자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왕돈가스를 자르는 동안 베트남 쌀국수가 나왔네요. 저는 차돌 베트남 쌀국수를 선택했어요. 양들이 생각보다 푸짐해서 살짝 고민했어요. 이 많은 걸 다 먹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 사이에 또 까르보나라가 나왔네요. 처음엔 돈가스하고 쌀국수하고 어울릴까 의문이었는데 돈가스의 약간 느끼한 맛을 쌀국수의 시원한 국물이 잡아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쌀국수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들 엄마는 피곤하다고 해서 집에서 쉬게 놔두고 저와 아이들이 이렇게 간만에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외식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뭔가 조금 더 친밀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여기 딱지 좀 더 주세요. 밑반찬은 셀프 코너를 이용하시면 돼요. 쌀국수를 정말 맛있게 먹어서 국물을 계속 떠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쌀국수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맵지도 않아서 어린아이들도 먹기가 좋아요. 이 많은 메뉴들을 어떻게 다 먹을까 걱정했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잘 먹어줘서 거의 다 먹어가고 있네요. 돈가스도 몇 조각 안 남았어요. 느끼한 맛을 쌀국수 국물의 시원한 맛으로 잡아주니까 계속해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은 왕돈가스 9,000원, 베트남 쌀국수 9,000원이에요. 이곳의 대표 메뉴죠. 자, 아이들과 건배도 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싹싹 긁어먹는 우리 아들. 얼른 키가 커야 되는데요. 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먹은 게 대표 메뉴인가요? 쌀국수하고 까르보나라하고. 네, 거의 그러네요. 와, 아, 예.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5분도 많아요. 5분 스파게티 엄청 많아요. 네, 이 느끼함을 좀 쌀국수가 잡아줘요. 맞아요. 애들도 좋아. 감사합니다. 네, 또아 안녕. 여기 어떻게 오면 돼요? 올 때 조금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저희 주택가로 해가지고 복잡하더라고요. 원점 맞아 볼까? 바로 저쪽 고가는 우측, 아, 이쪽으로 좌측 바로 내려 막 이름 나가죠. 그런데 그 어디 방송 어디 나온 거예요? 우리 방송에 네. 여기요. 이쪽 보시면은 아 세상에 네, 여기 가자. 옆에, 옆에. 가자. 며칠 전에 한 두 달 전에 나온 거예요. 아, 두 달 전에 네, 맛있는 영수 때. 예, 생방송 투데이. 아, 생방송 투데이. 예, 두 달 전에 바로. 아, 10월 3일인가? 그때 아, 얼마 안 됐죠. 예. 아, 저 유튜브 채널에 좀 올리겠어요. 모닝 TV. 예. 예. 자주 해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또 예. 예. 안녕하세요. 가자. 오늘 아이들과 즐거운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이에요. 대낮에 왔는데 한밤이 되어 돌아가네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 그리고 벤츠 E클래스 연비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총 136km를 달렸는데 연비가 한 10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모두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